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나온 외신의 다섯 가지 기사를 통해서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간밤에는 펩시코와 코카콜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다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코카콜라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높은 이 주당 순이익은 45센트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9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마케팅 투자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으로 내년 실적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지만요. 이런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가격 결정력이 높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코카콜라의 주가는 오히려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상승폭을 거의 내어주면서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하지만 이 코카콜라에 대비해서 가격 결정력이 조금 낮은 펩시코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이와 함께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6%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낮았습니다. 우버 측에서는 2024년까지 약 50억 달러의 이익이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은 24년까지 57억 달러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고 주가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주가 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로열캐리비안인데요. 이 간밤 증시에서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시티그룹 측에서는 로열캐리비안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까지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10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의 주가보다 20%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CNBC는 이에 대해서 디즈니가 테마파크 매출 급증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투자 의견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로열캐리비안의 경우에는 2021년 동안 주가가 3%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아마 탄력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밈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AMC와 이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이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간밤 증시에서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다 NFT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는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런스지는 이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탄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은 결국에는 밈 주식의 자금 이탈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간밤에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AMC와 게임스톱은 모두 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40년 만에 최대치가 기록이 됐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라면서 지금 통신주를 사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무선 전화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0.5%의 하락으로 집계가 되고 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런스는 이는 선불 요금제만이 들어간 이 지표이고 월별 결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면서 T모바일, 버라이즌 그리고 AT&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22년 가입자가 증대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T모바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왔고 간밤 증시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크게 나왔고요. 하지만 AT&T와 버라이즌의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지금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그런 CPI 지표 발표가 있고 나서 제임스 블러드 연은의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기존보다도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후에 들어서면서 기술주의 급락세가 더 강하게 발동을 했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그 낙폭이 더 커졌는데 특히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주의표를 가져온 블룸버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점선이 현재 그 연준이 만들어 놓고 있는 점도표, 즉 dot plus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빨간색이 지금 요거는 CPI 지표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로까지 그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였고 오늘 나왔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나온 것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을 봤을 때는 기존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욱더 급하게 초반에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는 것을 더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급체금리가 이로 인해서 그 10년물 같은 경우는 2%대를 돌파해버렸고 그다음에 WTI 유가도 현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90달러를 재돌파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잦아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어제 상당히 아주 약간의 매수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긴 한데 옵션 만기일의 영향 때문에 오늘 금요일 장세는 생각보다는 약세의 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를 가장 흔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인플레이션이고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주제인데 이미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급하게 이렇게 진행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기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당장 3월부터 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된다. 즉 50bp 이상을 한꺼번에 당겨 올리겠다라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미 증시가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많이 체력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에 대비해 소외됐던 은행주, 금융증권주, 그다음에 보험주 등은 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가 현재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서 연준이 앞으로 미국의 QT, 즉 물량을 더욱더 긴축, 자산의 긴축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현재 블룸버그라든가 외신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산 긴축에 따라서 더욱더 큰 충격이 시장에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국내 증시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또한 이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앞으로는 실적이 상당히 강세를 이루어서 오히려 하반기 정도 들어갔을 때는 조정이 끝나고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전국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 관련 이슈들은 앞으로 번갈아가면서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악재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를 하실 때는 추가 반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고 관망하셨다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매수 포인트를 잡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국내 증시는 현재 이와는 별도로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확진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조정 장세를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